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요랜드 3일차 오프닝 활짝 열겠습니다. MC 맡은 박동민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이 맡은 아나운서 권이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이 주말의 시작인 만큼 정말 많은 분들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예. 또 그만큼 오늘 특별한 분들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호요랜드 측에서도 이제 특별한 분들을 이렇게 많이 모셨다라고 저도 들었는데요. 네. 근데 저도 살짝 들어서 잘 몰라요. 이것 좀 스포일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짝 스포일러 해드릴게요. 오늘의 무대 이벤트 프로그램 힌트를 드리자면요. 원시는 아주아주 시원하고 청량한 지역에 소속된 캐릭터들의 본체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오. 자, 오늘은 특별히 붕괴 스타일의 로빈 노래미 게임 OST를 들려줄 밴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개 올려보겠습니다. 첫 내한 공연을 보여주는 로빈 노래 가수 채빈님, 그리고 오늘 같이 공연에 참여하는 덕후 측의 밴드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의 그녀 로빈의 목소리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호성으로 저는 뵙겠습니다. 로빈 노래 가수 채빈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채빈이에요. Hi, my name is Chevy. It's a pleasure to be here. 안녕하세요 채빈, 자 오늘 여기 있어서 되게 영광입니다. 네, 이 풍계스타레이를 해보신 개척자분들이라면 사실 엄청 익숙한 목소리죠? 아까 같이 떼창할 때 느꼈습니다. 너무나 합이 잘 맞더라고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음악들인데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이걸 귀호강이라고 하나요? 네, 너무 황홀했습니다. 채빈님, 호요랜드에 방문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Oh, it's been an amazing experience so far, getting to see all the booth decorations from all the different games of Hoyoverse in one place. It makes me feel like I'm stepping into the world of each game. It's been a magical experience. 실제 각 게임들에 있는 여러가지 세계관에 있는 요소들을 실제로 구현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진짜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거를 네. 같이 공감해 주신 것 같은데요. 채빈이 오늘 방문이 아주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공연이라고 들었는데요. 생각하셨던 반응 그대로인지가 궁금합니다. 들어봐야겠죠? 네! 자, 조금 더 목소리 높여볼까요? 듣고 싶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명곡이죠? 맞습니다. 전주만 들어도 어떤 곡인지 충분히 눈치를 채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만해. 와! 와! 'Cause time.
네, 다음 곡은 애타는 한 가슴을 달릴 수 있는 곡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들을 수 있다니. 아, 내가 만약 태양을 본 적 없다면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네. 이어지는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루빈의 공연을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맞습니다. 이 밴드 사운드와 함께하는 체리님의 발라드 너무 좋아하는데 피아노 사운드에 잔잔하게 펼쳐지는 목소리도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한국 공연을 마치셨습니다.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신가요? I was actually very nervous to be performing here because it's my first time in Korea and I've never met the Korean audience before. But everyone was cheering so much and it encouraged me to finish my performance, so thank you so much. 네, 한국 관객과 첫 만남이라 많이 긴장도 하고 좀 떨렸었는데 호응도 워낙 잘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따라 불러주시기도 하셔서 편안하게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는 올라오셔서 가볍게 몸풀기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연을 하셨으니까 아까 인사드렸을 때랑 지금이랑 현장 분위기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현장 분위기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atmosphere was lovely, like I said before. The Korean audience is so wonderful. You guys cheered me on so hard and clapped your hands, so I hope I get more opportunities like this where I can perform for you guys and we can meet. So thank you so much. It was an honor to perform for you guys. 네, 멋진 호흡이 워낙 좋아서 아까와 다른 것은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될 기회가 앞으로도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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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아, 진짜 저희도 염원하는 그 대답을 딱 해주셨습니다. 아, 네. 네, 좋은 인상이 남으셨다니까 앞으로도 계속 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개척자분들에게 채비님이 보내는 응원의 따뜻한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장애물들이 많아도 개척자 여러분들 곁에 날개 다는 희망을 자주 찾아오니까 우리 모두 외롭게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개척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한 번 더 준비가 돼 있습니다.